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세계의 정원 양식과 미래의 정원 기술을 전시, 공유하는 장입니다. 또 생태도시 순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 99선으로 선정된 순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생태수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순천시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생태, 순천만입니다. 순천만은 고운반도와 여수반도에 둘러싸여 2003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남사를 협약에 가입하면서 갯벌 최초로 국가 명승지로 지정됐습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환경의 보고 순천만을 도시 팽창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됐습니다. 갯벌을 박차고 나온 짱뚱어와 뒤뚱거리는 농개, 고단한 날개를 덮고 둥지를 트는 철새들. 순천만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터전입니다. 한줌 갯바람에 파도처럼 넘실대는 초록 물결, 사각거리는 갈대 소리가 감미롭기만 합니다. 생태관광지 순천만에는 천문대, 갈대열차, 생태체험선, 용산전망대로 이어지는 연결형 체험형 생태학습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2년 8월 말 현재 순천시를 찾은 관광객은 247만 명, 1년 전과 비교해 40%가량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절반인 123만여 명이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순천만과 더불어 순천의 대표적인 곳은 서남사와 함께 문화재청의 문화재누림 수학여행지로 지정된 나간읍성입니다. 나간읍성은 용인민속촌과는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계획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간읍성. 남도의 맛과 전통의 멋, 즉 유무형의 자원을 콘텐츠로 활용해 순천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시문화의 산실인 조계총림 송광사와 태고총림 서남사입니다. 순천시는 송광사와 서남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왔습니다. 조계사는 해발 884m로 산세가 험준하지 않으며 낙엽 화렵수로 덮여서 계절마다 자연의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계산 자락의 송광사는 신라 혜린대사가 창건한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국보 56호인 송광사 국사전을 비롯한 3점의 국보, 보물 175호인 송광사 경패 등 12점의 보물 등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광사에는 천연기념물 제88호인 부평나무 쌍향수가 천자암 뒤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사찰 일대의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송광사 내팔경과 외팔경으로 나뉘어 불리고 있습니다. 서남사는 백제시대 아도화상이 창건한 사찰인데요. 서남사 경내에 이르는 승선교는 아치 모양의 석교로 보물 제400호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오시면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고 생태와 어우러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201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 바람, 물과 숲이 어우러진 순천에는 서남사, 송광사 두 사찰과 250여 종의 조류와 생태계의 보고인 순천만, 남도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나간읍성 등 많은 관광지가 소재한 곳입니다. 또 순천 드라마 촬영지, 화포해변, 순천 야생차 체험관, 물안개가 피어나는 주암댐과 고인돌 공원 등 곳곳이 관광자원 그 자체인데요. 도심 속에서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자연을 느끼고 마음으로 체험하는 휴스테이 웰빙 공간, 바로 순천입니다. 지금까지 NSP 통신 고남선입니다.